네, 안녕하세요. 분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3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이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3,2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딱 보합권에서 3,20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는 흐름이었는데 바뀌면서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세 돌아섰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5거래 만에 매수해 보이면서 600억 원 이상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1% 오른 1054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고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세도 역시 함께 지속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섹터의 순환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주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강세인데요. 그동안 낙폭이 좀 깊었던 LG화학이 오늘은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수소 슈퍼위크가 펼쳐지는 가운데 수소차 관련주들은 오늘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KMW나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같은 5G 관련주들 오늘 대부분 빨간불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장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섹터들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는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시장 흐름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방향이 없고요. 뭐 올라도 네. 내려도 뭐 마이너스 0.01, 뭐 0.05, 뭐 0.1, 뭐 이제 이 정도 폭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가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가를 봤을 때에도 사실 반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상승하는 종목이 뭐 하락한 종목보다 뭐 좀 더 많았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뭐 그게 아니다 싶은 또 반반, 오늘처럼 또, 오늘은 또 정확히 반반입니다. 정확히 반반씩 움직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상승과 하락이 좀 반반씩 좀 이루어지면서 크게 뭐 방향성은 없거든요. 뭐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부진하게 네. 발표가 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조기 테이퍼링 우려를 좀 잠재운다라고 해서 기술주들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은 뭐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는 측면에 뭐 민감주들이 좀 빠지는 측면들도 좀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두 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좀 이슈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달러가 약해지면서 뭐 우리나라 환율도 좀 내려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측면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된다, GDP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과 수입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미국의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좀 같이 좀 상쇄가 돼버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 뭔가 좀 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슈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좀 큰 것들을 봤을 때 이슈들이 없고 흐름 자체가 지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뭐 고용이 그럼 왜 줄어들었냐라고 봤을 때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예상치보다 한참 부족하게 나왔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데 뭐 델타 변이 때문에 생각보다 서비스업에 대해서 고용이 좀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어느 나라든 간에 뭔가 경기를 발전한다,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산업을 꼭 살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동차라는 산업은 파생되는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일자리에 대해서도 자동차를 좀 빼먹을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요즘에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이런 회사들이 감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자리에 영향을 많은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자동차 업종이 풀려야 경기가 다 갈 수 있다라는 또 결론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이 풀려야 한다 그러면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쪽에서 동남아의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를 한번 신호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이외에는 뭐 이제 주말간에 나왔던 뉴스들에 따라서 뭐 변동성이 뭐 일부 업종들과 종목들에 좀 치우쳐져 있는데 뭐 정치 쪽에서는 뭐 여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자가 야권에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자에 관련된 뉴스가 또 많이 나오면서 오늘 그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정부에서 뭐 CCUS와 관련된 뭐 이슈가 나오면서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 이제 이런 뉴스로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오늘 또 후성을 필두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 뉴스에서 나왔던 날짜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뭐 수요일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수소 위크 때 수소 관련 종목들이 조금 물량이 빠지는 흐름들도 좀 보이기도 하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변동성 좀 주의를 좀 하시고 오늘 뭐 바이오 사이언스랑 카카오뱅크도 오버행 때문에 좀 시세가 좀 안 좋은데 항상 많이 오른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장세가 좀 불안불안하게 방향성이 없을 때에는 많이 오른 것들은 또 반드시 매도 의지가 나오고 많이 빠진 것들도 매수 의지가 좀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심리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주지만 아직 못 간 종목들이 지금 가장 승률이 좋으니까 이런 타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좀 섹터별로 등락을 반복하는 좀 방향성이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 테이퍼링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미국의 경제 둔화 가능성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수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면서 시장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들 흐름 보시면 이 자동차 업황의 좀 흐름이 호전이 되어야만 앞으로의 다른 흐름들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정치 테마주들이나 환경 테마주들 최근에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 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ISC입니다. 반도체 주인데 지난주에 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또 바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요즘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크게 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은 최근 반도체 업종 흐름에 따르면은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뭔가 아직은 뭐 매도를 당장 뭐 누르는 시점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단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8,000원대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좀 저항이 있는 부분을 좀 갭상승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직은 좀 뭔가 매도나 매수나 큰 유의미한 뭐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2만 9천 원 내외에서 뭐 분할 매도하셨다가 잔량은 뭐 고가 돌파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조금씩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반도체랑 자동차가 일단 가장 먼저 살아나는 업종인 만큼 이제 그 섹터 내에서도 기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내에서도 이제 ISC 정도면은 충분히 좀 유력하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만 9천 원에서 분할 매도 의견 주셨고요. 전고점 3만 원, 전고점 돌파 여부도 확인해 보라는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시장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9월 6일자 골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오답이라던가 재미있는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6번 종목입니다. 3으로 시작하는 3...땡땡땡땡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힌트를 드리기 전에 하나 좀 먼저 질문 드릴게. 혹시 네. 사진 힌트가 그분인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살짝 언급하려 했지만 사진이 네. 있다고 하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70만 원대, 70만 원 중반대고요. 뭐 저번 달 중순에는 80만 원도 넘어갔던 종목입니다. 뭐 사실 뭐 3으로 시작하고 70만 원대다라고 하면은 사실 누구나 한 번쯤 다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것 같고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에너지 솔루션 부분 및 전자 재료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네, 에너지 솔루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이제 에너지 솔루션 부분이라 뭐 전자 재료 재료 판매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배터리입니다. 제 배터리 관련주고 3으로 시작하고 70만 원대 배터리 관련주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오늘 5타만 좀 신경 써서 보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좀 지켜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요 각형 배터리입니다. 각형 배터리가 뭐 배터리의 종류가 뭐 각형도 있고 파우치도 있고 뭐 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뭐 장단점을 봤을 때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파우치 같은 경우는 충전량이 정말 많지만은 안전사고에 조금 취약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네. 우리 이 배터리는 충전량은 조금 적지만은 안정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즘에 뭐 전기차가 막 발전을 해야 될 때는 충전량이 되게 중요했지만은 뭐 몇 번 사고가 한번 나고 나면은 이제 좀 안전에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종목이 조금 더 수혜를 받는 측면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쟁사들이 LG랑 SK입니다. LG랑 SK인데
LG랑 SK는 본래 배터리가 주력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배터리 사업으로 분사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뭐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만 이 회사는 애초에 배터리 기업이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그런 뭐 위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요즘 시세가 가장 튼튼하기도 하면서도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쭉 지난주에 조금 조정받았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흐름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친숙한 종목이고 설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굉장히 또 쉬운 종목으로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배터리 업체들 최근에 또 LG화학도 이 화재 리콜 이슈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 여기에서 좀 안전한 네. 좀 리스크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분할 이슈도 피했죠. 네, 그러면은 세 개 중에서 제일 괜찮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다른 데서 문제가 됐던 거 화재나 분할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측면 게다가 이번에 또 미국 내에서 증설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또 아이폰 13 배터리 관련돼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있는 배터리 업체, 전기차 배터리 좀 대장주 중에 한 종목으로 볼 수 있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이름 힌트는 2차 힌트 때 드릴 예정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기업 설명만 제시해드렸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답이나 재미있는 사연도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거고요. 또 한 분께 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힌트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JNK 히터 매수가 8,900원에 비중 20%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매수 후에 떨어지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8,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네요. 그러면은 좀 올해 초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수소가 요즘에 지난주 계속 네. 좋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안 좋은데 일단 이벤트 소멸성 메모리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JNK 히터는 뭐 다른 수소 종목들 가는 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측면들도 좀 있거든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측면들도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매수가가 이제 조금 더 예전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JNK 히터가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이제 움직일 때는 수소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수소 만드는 것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는데 그러면 수소 만드는 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나오면은 JNK 히터한테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 뉴스는 아니지만은 이 미국의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번에 부양책 내용 중에 수소 발생과 관련된 내용이 부양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수소를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게끔 어떠한 것들에도 해봐라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해준다는 정책이 좀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이슈는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이런 부양책이 통과돼서 좀 뉴스만 좀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뭐 121선 넘고 좀 단기 뭐 중기 이평선이 뭐 골든크로스 되고 좀 흐름이 좀 세지는 만큼 뉴스 하나 정도만 좀 더 보태주기만 해주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매물 때 7,500원 정도에서 뭐 이벤트 수면 매물을 좀 같이 맞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를 안 내드릴 건 아니지만 시간을 조금 들여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지금 정도 흐름은 뭐 7,000원대가 다시 한번 좀 깨질 수는 있습니다. 깨지더라도 다시 반등 가능성 좀 살아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 비중 그대로만 좀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000원이 이탈될 수는 있지만 반등 가능성 있다는 의견과 함께 좀 시간은 필요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요.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을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삼성출판사 매수가 41,350원에 비중 15%입니다. 며칠째 횡보 중인데 상승 여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는 빼고는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스터디 상장 이슈 이 소식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41,300원 매수가 부근에서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말 뉴스에 스마트 스터디라는 여섯 글자가 없으면 안 오르는 종목이에요. 정말 네. 안 오르고 뭐 핑크퐁 아니 뭐 아기상어 뭐 스마트 스터디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지만 움직여주는데 그러면은 그런 뉴스가 안 나왔을 때 안 움직일 때 이 흐름을 파악할
파악할 때는 아무래도 뉴스가 없으니까 뭐 실적으로 움직인 종목도 아니고요. 아니면 보면 뭐 거래량이나 이제 이런 측면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에 뉴스가 나왔을 때 거래가 정말 잔뜩 나오면서 뭐 강한 양봉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게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 날 이제 12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좀 27%, 그러니까 종가로는 18%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힘줘서 잔뜩 올려놓고 유지를 못합니다. 유지를 못하고 다시 한번 뭐 거래가 이렇게 많지도 않게 쭉쭉쭉 미끄러지는데 이럴 때에는 두 가지 투자 관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거래가 뭐 많이 나고 올라섰다가 거래 없이 빠질 경우에는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에 받는 가능성은 또 나온다라는 관점도 있을 거고요. 다만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온 다음에 못 지켜줄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다시 반등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껏 힘줘서 올려놨는데 그걸 단기를 못 지켰다라는 것은 지금 단기에 수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 내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정도 가격 때문에 뭐 크게 뭐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고요. 손절을 잡는다라고 해도 4만 원 정도로 손실을 좀 짧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괜히 여기에 비중 15%가 묶여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교체했다가 나중에 움직임 나올 때 다시 와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뭐 다른 대안이 없으면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정말 실적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가능하시면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없으시면 종목 교체 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47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8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 매수가 83,100원에 비중 15%입니다.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 94,400원이 가장 고점이었고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는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만원 선 하회하고 있는 흐름인데, 카카오뱅크는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 전망을 상장 당일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저는 매도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물론 상장 당일날 뭐 7만 원까지 가고 그 뒤에 뭐 9만 4천 원까지 올랐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를 뭐 금융주로 보냐 플랫폼 종목으로 보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일단 다 제껴놓고도 일단은 금융주입니다. 일단 금융주고 금융주는 일단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이나 신한지주에 비해서도 크게 뭐 되게 시가총액을 거의 두 배를 갈 정도로 좋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전에 상장하기 전에 이제 미리 투자를 했던 자금들은 오늘 보유횟수가 풀리면서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임을 자초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카카오뱅크는 계속해서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다가 정말 나중에 뭐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는 빠져야지만 내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카카오뱅크를 가치 투자적으로 볼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뭐 오버행 이슈다, 뭐 고평가 이슈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지금도 매도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좀 버텨보고 싶다라고 하셔도 7만 원 정도는 좀 손절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제일 권유드리는 건 오늘 절반, 나머지 7만 원 전량 손절 의견이고요. 일단 좀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이상 좀 빠르게 나오시는 것으로 좀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반등 나오게 되더라도 매수가 부근에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40에서 50% 정도 하락했을 때 그때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2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 매수가 11만 5천 원에 비중 35%입니다. 언제까지 모멘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올해 내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난달 말에는 살짝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2만 1,800원 기록하면서 매수가 이상까지도 올라왔네요.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말하는 모멘텀이 네. 드라이버 IC라는 제품이거든요. 드라이버 IC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C 칩입니다. 이게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는 칩인데 이 IC 칩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안 좋은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가 감산한 것도 토요타가 감산한 것도 전부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걸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멘텀이 있고 주가가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는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뭐 자동차나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반대로 꺾일 수가 있어요. 그 지금 IC칩이 시세로 따지면은 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짜리였다면 지금은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주고도 사올 만큼 그만큼 좀 품귀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주력 여기에 뭐 매출이 완전 의존되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이슈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DB 하이텍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모멘텀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미국의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NXP라는 회사의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동반적으로 움직임을 좀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은 보유해 보셔도 좋거든요. 모멘텀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분할 매도 시기는 비중이 35%니까 여러 가지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8만 원을 회복한다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에서 뭐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서 조금씩 공장을 재개하고 있다든지 이 정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를 좀 해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공장 직원들이 두 달째 지금 밖에 못 나오고 공장 내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해야지만 공장을 돌릴 수 있지 문이 열리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좀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좀 분할 매도 시점을 좀 뉴스나 다른 종목의 시세에서 좀 가져와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대장주들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회복 신호와 함께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3으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이름 힌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작년에 나왔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때 힌트가 너무 인상 깊어서 제 기준 탑3 안에 들었던 힌트라서 다시 한번 좀 재활용을 해봤는데 사진 힌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뒤에 세 글자에 관련된 힌트입니다. 저 대배우님이시잖아요. 이 당시에 오늘 하필 공교롭게도 이영 전문가님 안 나오셨는데 네. 이영 전문가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인용을 하자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나왔을 때 이 배우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좀 좋지 않다. 네. 하지만 우리는 닮았다고 이제 동의를 했죠. 네. 이분의 이 배우님의 이니셜을 뒤에 세 글자에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작년에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탄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 제가 네. 한 말도 뭐냐면 지금 안 계시니까 지금 대놓고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14년, 15년 전에 동네 주민이셨습니다. 아, 같은 동네 사셨어요? 네, 동네 주민이어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이제 같은 이제 아파트에서 만나거나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친구 아파트를 사셨거든요. 아, 그래요? 친구 집 놀러 가다가 한두 번씩 마주쳤는데 그때 그 인상이랑 지금 대표님 인상이랑 비슷해요. 아, 진짜? 닮았어요? 왜냐면 나이도 그때쯤 될 겁니다. 그 아, 당시에. 그치.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한데 그거는 인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물로 본 사람이 판단하기에 정말 닮았다. 실물과 그 당시에 연세를 고려했을 때 비슷하다. 싱크로율이 굉장히 좀 높다. 네, 높다. 네. 오늘 영광일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오늘 이영재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또 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타이밍 좋았고요. 자, 오늘 이 배우님의 성함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다작을 하시는 배우님이기 때문에 그 배우님의 이름을 뒤에 세 글자 이니셜 영어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앞에 두 글자는 또 그냥 모두 알 수 있는 대기업이죠. 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일단 뭐 대기업이라 뭐 아까 뭐 SK랑 LG 말고 그거라고 네. 했을 때 사실 뭐 다 됐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전에 뭐 다음 힌트를 뭐 할지 말고 계속 올려주신 오답들 보고 있었었어요. 아, 오답. 근데 다들 네. 대표님을 그리워하는 것들, 뭐 삼계탕부터 삼겹살과 뭐 삼성 네. 볶음밥부터. 많이. 대표님은 또 3cm 드랍은 이해하시겠지. 이제. 3cm 드랍이 뭐예요? 아, 그거 게임 용어입니다. 게임이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용어고요. 그리고 저도 안 해요. 그리고 아.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먹을 것들이 많은데 네. 일단 사실 저희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먹을지 저희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일단 여기에 참고했을 때 일단 중국집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심 메뉴 참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음식 이제 오답 올려주시는 분들 또 이영 전문가님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일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2차 힌트를 또 확인을 봤습니다. 오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다섯 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굉장히 또 오늘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문자 참여 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볼 문자는 05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T 매수가 33,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KT도 많이 올랐네요. 오늘 32,5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KT가 앞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네. 뭐 괜찮은데 연말까지 가져가야 될 종목이면은 굳이 KT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KT는 이제 통신사인데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 통신사 KT가 연말까지 해서 뭔가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드시면은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뭐 2, 3분기 때 좀 안 좋았던 업종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될 때 주가 회복이 좀 가장 빠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 설명을 좀 드리기도 좀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웬만한 좀 빠져있는 업종들이 좀 회복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3개월이나 뭐 반년 정도 봤을 때 흐름이 좀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통신사 KT를 뭐 연말까지 보유하는 관점으로 볼 종목인가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다른 업종이 나을 것 같고요. 뭐 연말이란 단어를 빼고 조금씩 모아가면서 정말 뭐 적금식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뭘 크게 뭐 걱정할 거 없이 뭐 크게 뭐 염려할 것도 없이 뭐 보실 수가 좀 있는데 일단은 그 연말까지라는 질문 때문에 저는 아니요라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분할 매수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긴 하지만 연말까지 갖고 가는 종목으로서는 좀 다른 종목이 더 좀 낙폭이 좀 있었던 다른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6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 매수가 43,5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휠라홀딩스 지난달에 굉장히 크게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43,100원까지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45,800원까지 살짝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매도 시점은 언제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때는 또 너무 비싸다라는 전망 때문에 또 주가들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의류주들은 사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픽 종목도 의류주였지 않습니까? 네. 그 의류주들을 보는 시점은 마찬가지로 동남아예요. 동남아에서 우리가 아는 옷들은 뭐 주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뭐 베트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동남아나 중국의 공장 가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일단 옷은 잘 팔립니다. 지금 뭐 위드 코로나고 뭐고 옷은 잘 팔리는데 이제 그 팔리는 만큼 옷을 좀 잘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의류 시장에서 좀 안 좋았던 이슈거든요. 근데 휠라홀딩스는 그 시기 때 안 빠졌어요. 델타 변이가 막 커지고 있는 시기에서는 안 빠졌었다가 좀 뒤늦게 8월 달쯤에 좀 빠지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사실 이게 안 빠졌었으면은 전에 뭐 지금에도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빠졌다가 이번에 의류주들이 다시 한번 좀 업황이 좀 나아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여기에 좀 찬성을 좀 하고요. 그래도 지난번에 하락이 나왔던 게 너무 급하고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돼서 지난번에 매물대가 오르기 전에 매물대가 있는데 한 49,000원에 한번 그다음에 53,000원에 한번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매도하시는 게 일단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뭐 때에 따라서 뭐 49,700원 이 정도의 매도까지 좀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3분의 1씩이라도 챙겨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1,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흐름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 매수가 127,35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K가스 오늘 4% 정도 오르면서 12만 3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K가스도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는 좀 이전에 한 6월달쯤에 좀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흐름 좋습니다. 흐름 되게 좋아가지고요. 저는 뭐 당분간 좀 보유 의견이지만은 매수가가 너무 비싸서 네. 뭐 이제 올라오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그거를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127,350원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회복되자마자 전량 정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매도를 해야 될 자리예요. 뭐 밑에 싸게 샀어도 12만 7천원이면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분할이든 뭐든 간에 매도를 좀 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인데 내 평단가가 거기에 있다? 근데 게다가 또 추매 시점을 못 잡았다? 그러면은 일단 회복하자마자 좀 정리를 좀 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스 관련주들이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수소에 뭐 참여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 뭐 가스 경보기 관련된 뉴스들도 요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전기차 이외에 뭐 다른 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친환경적인 건 없을까? 왜냐하면은 전기도 어찌됐든 간에 뭐 석탄이 필요한데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더 환경에 친화적인 것을 찾으면서도 이슈를 좀 받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요즘에는 시세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좀 평단가 회복되면 좀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만 7,350원이라는 매수가를 고려했을 때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는 바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9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 매수가 9,200원에 비중 10%인데요. 향후 전망 어떨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좀 반갑게 통신 장비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현재는 1.4% 정도 오르면서 9,34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익 중이시네요. 좀 아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뉴스 뭐 통신 장비 쪽에 뭐 뉴스가 있으면서 올라오기도 했는데, 네. 일단 지금 솔직히 머큐리는 뉴스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9천 원대 뭐 항상 반등을 해주던 박스권 하단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 정도. 그러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쉽습니다 대응이. 추후에 박스권 중단이나 박스권 상단 정도 올라오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투자가 항상 뭐 보유나 목표가나 이제 있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샀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금 머큐리가 요즘 같은 장세에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방향성 없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요즘 증시 자체 방향성이 없다. 근데 오늘 머큐리 통신장비 쪽 시세 좋은데 오늘 거래량 3만 주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향성 자체가 지금 이게 맞는 방향인지도 모를 겁니다. 3만 주기 때문에 누가 뭐 맘 먹고 뭐 2, 3천 주만 매도를 해도 다시 금방 보합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 현재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수익권이고 매도하는데 좀 크게 부담 없으니까 저는 가급적이면은 뭐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빠르게 매도할 건 아니고요. 내가 머큐리 말고 다른 거 살 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머큐리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9천 원 중반, 뭐 만 원 초반까지는 가능하겠으나 가급적이면은 대안으로 갈 종목을 찾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통신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거래량도 적고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8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매수가 6만 원에 비중 60%입니다. 비중이 큰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건설주들이 좀 상반기에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또 한두 달 동안 7, 8월 동안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또 지난주에도 역시 정치 기대감 또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5만 4,6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7월달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도 큽니다.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고점 부근에다가 최근에 좀 권리락도 있어가지고 좀 손실이 생긴 것 같은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5만 5천 원 넘어가는 흐름에서 좀 비중 축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택 경기,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이 좋아요. 좋은 거 맞는데 제가 뭐 올 초에 상담 드릴 때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또 공급 측면으로 해소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뒤에 더 올랐어요. 그 뒤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그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건설주가 한참 뜰 때가 이제 이때쯤이었고 4월 달이었고 뭐 7월 달까지 해서 조금 더 한 1, 2만 원 더 올랐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건설업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 측면 때문에 뭔가 업황은 좋은 건 맞지만은 이 재무적으로는 조금은 전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무조건 뚫는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5만 5천 원대 좀 손실이 있더라도 비중을 좀 축소해가면서 가야지만 추후에 대응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비중 축소해놓은 거는 분명히 나중에 추매를 한다라는 그 추매 기회가 온다든지 다음 기회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 5만 5천 원 이상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 여부에 좀 불확실성이 있고 또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5만 5천 원 이상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짜야 나중에 또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한 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HRS 매수가 6,2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오늘 오르고 있어요.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실리콘 업체인데 원전 이슈가 좀 엮여 있는 것 같네요. 좀 보유를 하시다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현재 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오늘 이 정도로 끝난 다음에 내일 한번 조금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7,000원 미만에 있었던 매물 잘 소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보유 의견 좀 드리고 7,3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도가는 아직은 좀 잡을 수 없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 조언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내일 뭐 6,500원 정도 지켜주는 선에서 조금 빠지더라도 괜찮은 흐름이니까 내일 빠지더라도 좀 너무 당황하지 말고 6,200원만 지키는지만 확인 6,500원 지키는지만 확인하고 7,3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5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고 7,300원 정도 가격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의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3으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 또 사무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70만 원대 배터리 종목이고 3자 들어간다고 하시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것 같고 물론 뭐 지난주에 시세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매수하는 것은 사실 조금은 뭐 비중을 많이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여기서 뭐 74만 원, 75만 원에서 반등 나온다는 전제 하에 소비중 정도는 먼저 좀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LG나 SK가 급락했던 이슈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미국에 뭐 LG랑 뭐 SK 공장이 많은데 삼성의 공장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또 공장 증설 이슈 나오면서 또 아이폰 배터리 이슈까지 좀 뉴스들이 많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좀 방향성 없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 매수가는 76만 원 내외 그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뭐 99만 원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고가가 82만 원인데 뭐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손절가는 70만 원 정도 찾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삼성 SDI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빠르게 문자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방송 계속 봐주셨던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 댓글에도 작년에 최고의 힌트였다 이렇게 봐주신 분들도 와 있었는데 또 힌트 칭찬 문자가 와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삼성 SDI 힌트의 성동일지 기가 막힌다. 이 당시에도 기가 막힌다고 제가 칭찬해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삼성 SDI 하면은
성동기 씨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사실 오늘 힌트를 좀 잘 가졌다 치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날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했던 거 우려먹는 세기인데 앞으로 계속 네. 우려먹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영 전문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4276번님께서는 정답 문자를 보내주시기보다는 이제 구조대 요청을 이제 오답으로 시도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비싼 애 말고 삼성중공업 가자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조대 요청이 들어왔네요. 이런 문자도 좋은가요? 괜찮은가요? 네, 일단 구주대 요청은 환영인데 구주대가 네.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요. 네, 네. 순모에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95번님께서 제가 이 문자 독해를 제대로 못했는데 한번 같이 봐주세요. 삼성 SDI 정답 맞춰주셨고 배터리 농사는 아직 못 짓고 배추 농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장님 본인의 의견이신 걸까요? 네. 옛날에는 배추가 돈이었지만은 이제 5만 원짜리 생기고 배추가 돈이 아니게 되는 거지 애매하네요. 어떻게 되지? 배추 농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시죠? 네, 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장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문자도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시황 뉴스들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계속해서 표정을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수급 동향들도 계속해서 포지셔닝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0.1%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200선에서 보합권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3197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 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 매매 포지셔닝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개인들 지금 장 후반에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348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또 이 사이 매수로 전환이 돼서요. 608억 원 정도 지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매도로 포지셔닝을 잡았습니다. 그나마 좀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세와 상승세를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0.08%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105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도 이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400억 원가량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매도폭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네요. 1,024억 원 현재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5G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주들 오늘은 좀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투자안을 살펴보시면 낡은 도로나 다리 개보수는 물론이고요. 지금 광대역 통신망 교체가 포함이 되면서 미국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MW 8.44% 급등세 보여주며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와 함께 서진 시스템 지금 3분기에 최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57% 급등세 보여주며 4만 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좀 주도주주로서의 역할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후성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0% 급등세 보여주면서 17,500원 체결이 되고 있고요. 원익 P&E도 개별 모멘텀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충전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대 상승불 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틱톡에 5,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드라마 DP에 대한 흥행까지 격포제가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13%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50원에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C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실리콘 사업의 호조 속에 기업가치 재평가되고 있는 지금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 세우고 있네요. 15%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44만 6천 원에 재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급등했던 게임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오늘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역시 5%대, 카카오게임즈가 2%, 위메이드가 4% 이상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평선 지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